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이제 카라타에서 엑스마우스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이 가득 찼네요. 나중에 오면 진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노하우 경험 많이 쌓은 것 같고, 노하우가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서 장비를 나중에 챙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머드크랩, 머드크랩. 잠깐만요. 아, 도망간다. 아, 머드크랩. 와, 여기는 지금 혹시나 해서 맹그로브 크랩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오자마자 발견했습니다. 여긴 엑스마우스에서 코랄베이로 내려가는 길목인데 맹그로브 숲이 있다고 표시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물이 차가지고 그렇지만 물이 빠지면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컸는데, 저만한 거리에서 저 정도 크기였으면 진짜 큰 거였는데 아쉽습니다, 여러분. 브라운이었습니다. 확실한 거는 색깔이 브라운 머드크랩이었고, 머드크랩 중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종인데 금시체장이 좀 크기 때문에 15cm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잡아도 어차피 놔줘야 될 수도 있었지만 좀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하, 어딨죠? 오, 있다. 오, 크다. 어, 기다려볼게. 크다. 잡았어. 오, 잡았어. 오, 힘 진짜 세요. 힘 세요. 오, 예. 예이. 예. 오, 고. 오. 오, 마이 갓. 오, 저기. 또 있다. 아, 이거. 근데 얘는 좀 작네요. 오, 이거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요. 아, 근데 이 정도는 금지체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호주에 살고 있는 브라운 머드크랩입니다. 크기가 이 정도면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2배 이상 되는 사이즈들도 있고, 와, 힘이 진짜 세요, 아까. 와, 결국엔 잡았습니다. 와. 손가락 조심하시고. 와! 오! 와! 와우! 와! 보이시죠? 이 야생성. 여기를 잡아도 되겠는데. 제가 이걸로 누르고 있을게요. 형 잡아보세요. 여기를 잡아보세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와, 힘이. 형 순간적으로 도망가는 거 보셨나요? 오, 잠깐만요. 지쳤어요. 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맹그로브 숲에서 제가 천천히 나오니까 숭어로 보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와, 이거 보이시죠?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어디가? 오. 자, 여러분들, 우선은 성과가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에 이따 저녁에 와서 좀 대왕 머드크랩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자, 여러분, 지금 물때를 보니까 지금 물이 아까보다 확실히 쫙 빠졌습니다. 제가 맹그로브 크랩 잡았던 그 포인트거든요. 아까는 거의 종아리 무릎까지 물이 왔었는데 지금 쫙 빠져서, 와, 이게 머드가 있네. 자, 이곳에서 야간 촬영이 될 줄 알았는데 야간 촬영 말고 지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오, 저기 돌아다니다. 여기서는 잡아가는 건 안 될 것 같고, 우선은 한번 잡아서 방생을 해줄 거긴 한데 한번 큰 아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지금 숨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야, 잡았다. 와, 야, 눈이 왜 이렇게 빨갛지? 얘는 맹그로브 크랩이 아닌 것 같은데. 와우. 와, 얘네가 성질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망갑니다. 오, 여기도 있네. 저 작은 아이들은 엄청 많아요. 안 돼. 이거 말고 큰 아이 찾으러 맹그로브 안으로. 어디 있어요?
오, 숨었어요?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예. 와, 진짜. 우와, 우와. 엄청 크다. 와, 진짜 큽니다.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은, 지금 보시면은, 와. 하네요. 와! 야야야야. 어, 이것도 브라운이다. 오! 그래도 안 뚫립니다. 다행이다. 오, 어디 갔지? 와, 진짜 쌀벌하죠? 야, 이게 진짜 진정한 머드크랩입니다. 와,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 어떻게, 그 숨어 있는 거 어떻게 찾지? 보면은 뼈에 들어 있지만 그 등터치 부분이 보입니다. 아, 형태가 보여. 와, 오, 대박.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오, 열려요. 오, 오, 열려요. 왜 이렇게 써놨냐? 오, 잠깐만요. 아, 잡아보겠습니다. 까. 아! 잡을 때는 보시면 윙을 하고 발로 잡아서, 와, 찌개 끄기 보십시오. 진짜 너무 무서워요. 잠깐만요. 진짜 물리는 순간 손가락 부러질 수가 있어요. 이야! 후! 이야! 수컷입니다. 수컷이 찌개가 크죠? 지금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그 친구가 아니라 브라운 머드크랩이라 해서, 색깔이 실제로 보면 갈색깔이에요. 우리나라 청개 사이즈랑 얘는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 브라운이 진짜 많이 커진다고 들었어요. 제 엄지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보이시죠? 근데 얘도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뭐죠? 군부. 와, 이거 진짜 크다. 진짜 엄청 큽니다, 여러분. 군부가 왜 이렇게 크죠? 군부가 거의 그 삼엽충 사슴이죠. 네, 진짜 삼엽충만 해요. 이게 여기서는 아예 건드리지 않고 거대화가 된 것 같아요. 동면도 안 하고 하니까. 여기가 진짜 머드크랩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생각 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큰 아이들이 잘 안 보입니다. 이 안쪽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큰 아이들은 사실 저기 너무 빽빽해서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와, 여기 맹그로브, 와, 새끼들 진짜 많다. 오, 야야야야. 야, 얘는 혼자서 그러네. 오. 아, 여기 보시면은 이거 개 같거든요, 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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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요. 아, 저렇게 은신해 있구만. 야, 보이시죠? 깜짝이야. 이런 식으로 숨어 있는데 여기가 좀 독특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카라타에서 맹그로브 숲 갔을 때는 애들이 머드에 들어가서 구멍 파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머드 자체가 조금 딱딱하고 돌이 많이 섞여 있어요. 맹그로브 숲이 이렇게 굉장히 넓지만은 신기하게 물 속에 있는 뻘에 숨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큰 아이도 그랬고요. 쭉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씨앗이죠? 네, 빨아들려고. 우와, 이게 튀어나오려고 한다. 네. 우와, 알아서 물을 익어서 땅에 떨어지고. 이 많은 것들이 사실 다 씨앗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다 나무가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맹그로브 씨앗이 이렇게 열매처럼 열려 있어요. 만지면은 굉장히 단단한데 지금 벌써 이렇게 터져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땅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자라나겠죠? 반대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있을지. 거북이가 있다고요? 어? 진짜 거북이 있다. 아이고, 눈 떴나요? 그냥 눈 떴어. 얘 바다에 돌려줄까요? 와, 얘가 물이 빠지면서 갇혔나 보다. 거북이가 여기 뻘 좋아한대. 아, 그래요? 뻘에 자기도 개잡으러 갈 때마다 거북이를 발견한다. 아, 그러면은 바다에 굳이 안 풀어줘도 되겠네요. 와,
푸른바다 거북 같은데요? 느낌상? 여기가 물이 차면은 수심이 높아지긴 하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얘가 탈수 막 이런 게 올까봐 혹시나. 와, 요것도 브라운 머드크랩일 것 같은데요? 와, 근데 눈이 왜 이렇게 빨개요? 그냥 얘 눈이 왜 이렇게 빨개요? 눈을 쓰레기처럼. 우와, 그냥 얘는 그거 같은데? 그냥 돌 사이에서는 이렇게. 아, 진짜요? 와, 얘도 집게가 똑같이 커요. 눈이 저 눈에 보면 눈이 정말 빨갑니다. 자, 지금 해가 지고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작은 애들까지 합치면 수백 마리를 지금 보긴 했습니다. 근데 큰 아이는 지금 시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라 해야 되죠? 주먹만한 아이들은 진짜 많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한테 그냥 계속 숨질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큰 아이는 몇 마리 안 보이네요. 야, 너 혹시 크랩이니? 아, 돌이구나. 와,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이 민물이 아니라 이 기수도 아니라 바다에 굉장히 근접한 이 맹그로브에 있는 곳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와우. 아, 여기 민물이에요? 아, 민물이랑 기수, 바닷물이랑 만나는 곳이구나. 오, 여기 있다. 여기 간다. 오, 와, 정말 신비롭습니다. 오, 하하, 머드크랩이 그냥 바카지처럼 그냥 있어요. 해가 점점 지고 있는데, 이쯤에서, 아, 그만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일정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인데 지금 다리에 와서 귀여워. 그래, 많이 많이 커라. 어우, 대왕 머드크랩을 잡고 싶었는데 아쉽구만. 이거는 좀 그렇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길에 해남님이 발견하셨어요. 이거 제가 살려줘도 되겠어요? 아, 당연하죠. 근데 이거? 이거 죽어? 죽은 거 아니에요? 뜨거워서? 어, 돌이네요, 돌. 아. 아. 야, 완전 거북이처럼 생겼어. 아, 저 진짜 거북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저거? 왜요? 저 위에 지금 동그랗게 서져 있는 거 봐요. 왜요? 거북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가 살려준 거.